2월 25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일 연예인, 청년, 대학생, 민간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범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챌린지 운동은 저출산이 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이 저출산 극복은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챌린지 선포식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릴레이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는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해 충남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인 그룹 VOS 다둥이 아빠 박지현 씨와 민간 대표, 청년, 대학생 등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육아 잘하고 잘 가르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이 희생이나 고생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누리는 좋은 삶이라는 것을. 챌린지는 저출산 극복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한 뒤 일주일 단위로 후속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이 주거 문제와 직업 문제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이 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더 행복한 주택 정책이 충청남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첫 번째 주자인 양 지사는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과 황명선 논산시장을 지목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정읍시립미술관에서 특별기획전시인 피카소와 동시대화가 정읍에서 사랑에 빠지다가 지난 2월 18일에 개막식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시는 20세기 최고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전시로 피카소와 동시대를 살았던 조르주 브라크, 마르크 샤갈과 호안 미로, 장 포트리에와 살바도르 달리 등 20세기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작가들의 미디어 작품과 AI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 등 최신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색적인 체험의 즐거움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20세기 현대미술 거장들의 혼을 담은 작품들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께 휴식과 힐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적 갈증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 전시로 정읍 시민은 2,000원, 지역의 거주자는 5,000원의 관람료를 지불하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정읍 시민들의 문화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 방송 임지훈이었습니다. 고흥군과 주식회사 미트뱅크 그리고 고흥석류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함께 손을 잡고 고흥석류의 판로 확대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지난 17일 군청에서 주식회사 미트뱅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억 원 상당의 고흥석류 식품원료 80톤을 납품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석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고흥군과 미트뱅크는 앞으로 2년간 고품질의 고흥석류 식품원료 공급 체계 구축과 공동 마케팅에 협력하고 신제품 개발과 온라인 판로 확대에 나서게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